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 2동 공터로 변한 부지에 여전히 남아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난 9월 16일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교회 주산 7천 명이 모였다는 그날, 교회 안팎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두고 봐라! 대한민국은 앞으로 정강호 목사 중심으로 돌아간다.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전광훈 목사가 소속된 사랑제일교회가 결국 철거 보상금 500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사랑제일교회 측이 불법 행위를 벌이며 힘으로 버틴 결과였습니다. 모두가 떠난 재개발 지역에 홀로 남은 그들만의 승리. 그날 교회를 찾은 사람들에게 나눠준 건 바로 10만 원권 상품권입니다. 교회 측은 무려 10억 원의 돈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교회 측은 기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자리에 전광훈 목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년 동안 천억을 손해보면서 500억에 합의해주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이걸 가지고 뭐 알바기다 무슨 뭐 협박해서 돈을 뺏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전체 대표자 전광훈 목사가 당신들 보기는 무섭게 보여? 기자회견 직후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헌법으로 통일을 하자고 하셨는데 왜 번번이 법을 무시하시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 못되네, 이거 정신 나갔어. 질문을 하니까 평안하고. 여기 방해하러 온 거야? 나가! 전 목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교인들이 기자를 끌어냅니다. 그 과정에서 폭행도 벌어졌습니다. 취재진의 만류에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PD 수첩 취재진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촬영 중이던 카메라 감독을 밀치더니 촬영 장비까지 뺏으려고 했습니다. 주사파 세력들 지금 이거 보고 있나? 야, 이 자식아, 이거 보고 있나? 좋은 말 할 때 빨리 꺼져. 모든 싸움은 오늘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2020년 8월 코로나 2차 대유행의 원인으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대규모 시위를 이끌었던 전광훈 목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방역 지침을 어긴 정황이 발견이 됐는데도 책임을 회피하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었죠. 네. 그런데 얼마 전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500억 원을 받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교회가 있는 장위 10구역이 재개발되면서 그 보상금을 받게 된 건데요. 대체 사랑제일교회는 어떻게 500억 원이라는 큰 돈을 받게 됐을까요? 보상금을 둘러싸고 지난 2년간 격렬한 충돌이 벌어진 재개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해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이른바 장위 뉴타운. 특히 장위 10구역은 지하철역에 가깝고 땅이 평탄해 사업성이 우수한 곳입니다. 이 지역은 2005년도에 일명 3차 뉴타운 사업지로 갖다 선정이 된 곳인데요.
통상적으로 특별한 이변이 없다라고 하면 빠르면 8년에서 10년 정도면 입주를 해요. 입주를 앞두고 있던가 입주를 했어야 되는 시간인데 아직도 이주하다가 멈춰 있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멈춰 있는. 일반 분양까지 완료한 일부 다른 구역에 비해 장위 10구역은 착공조차 들어가지 못한 이유, 바로 사랑제일교회 때문입니다. 토지 소유권은 이미 조합한테 귀속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조합원이 현재 안 나가고 있는 거죠. 즉 점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명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곧바로 명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가 이 결정적인 차이 중 하나고요. 조합은 땅과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0년 5월 1심 판결부터 올해 1월 3심 대법원까지 모두 조합이 승소했습니다. 건물을 비우고 땅을 넘겨주는 대신 전광훈 목사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광화문에서 저와 함께 애국운동을 하신 여러분들 중에서 사랑제일교회를 한번 총출동을 하셔서 우리 교회를 한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오늘 철거 집행될 예정이었지만 무산이 됐습니다. 오늘 법원의 3차 강제 집행에 화염병과 화염방사기로 맞서다가 법원의 4차 집행이 무산됐습니다. 법원이 다섯 번째로 강제 철거를 시도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무산이 됐습니다. 교회 측의 극렬한 저항으로 2021년 11월 여섯 번째 집행까지 모두 실패했습니다. 지금 뜻이 났다고 그러니 빨리 경찰들은 포크레인을 치워라. 사람 죽었다, 사람 죽어.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가만히 있냐, 이 경찰들아. 너희들 빨갱이야. 교인들은 집행 인력을 무력으로 막았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법원 집행을 교회를 탄압하는 행위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입은 건 주민과 조합원이었습니다. 아무리 주의가 주장하고 치고 연장이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옛날에 그런 데다가 법도 없는 거에도 법적 세력 없는 거에서 법이 친 거 아니에요. 말고 뭘. 무법이야 무법적인 쟤네들은. 정강훈 목사가 주민들의 돈을 사기쳤다. 500억을 뺏었다. 이렇게 지금 언론들이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조중동까지도 그 따위를 하고 있어요. 조중동 달들아 이 개들아 이 자식들아. 뭔 알박이야 이 자식들아. 정강훈은 대법원에서 판정 내는데도 대법원 위에 있는 놈이 정강훈이다. 그래 나는 대법원 위에 있어 이 자식아. 우리는 교회 측에 전광훈 목사와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마침내 전 목사가 제작진과의 만남을 받아들였습니다. 식사하셨어요? 네네. 전 목사가 방송사 인터뷰 요청에 응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승만 알아요? 아, 그럼. 아니, 이승만 기획이 몰라요? 네, 뭐. 난 우리 기본적인 거 기자가 아니라 이승만도 모르는 사람들이 뭔 놈 기자를 한다고. 아이고 참나 정말. 오늘 나한테 욕 좀 먹으세요 나한테. 네. 그는 잘못된 언론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모든 건 자신을 향한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재판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왜 박원순 플러스 문재인이가 나를 구속시키려고 그냥 밀어제끼는데요. 내가 오늘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사실은 모든 탄압을 내가 다 받은 거예요. 내가 그래도 안 되니까 내가 감방을 두 번 갔다 와서도 내가 뒤로 안 물러서니까 그때 우리 교회를 해체시키려고 박원순이가. 교회 측은 재정비 계획에 따라 사랑제일교회 존치가 무조건 우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가 이제 이 법에 따라서 계획을 해서 이걸 하면 면적과 지형 도면까지 만들어요. 면적까지. 그래서 면적을 만들어서 고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는 우선 존치가 무조건 존치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건데. 2008년 재정비 촉진 계획안에 들어있는 종교시설 중 10-2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애초에 사랑제일교회가 옮겨가게 될 새 부지로 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재정비 사업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성북구청은 교회 측의 입장과 달랐습니다. 재정비 촉진 계획에 종교 경제가 있었어요.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사랑제일교회 거냐 아니냐 이거는 모르죠. 그 당시에는 언제나 그 종교 시설을 무조건 사랑제일교회가 분양 받아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 하나의 그 분양 자격이 될 수 있다라고는 보이고요. 교회를 조합 측에 인도하지 않는 근거로 전 목사가 늘 인용하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 안에 뭐라고 써 있어? 보라고 이거.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할 때 만들어 놓은 거 보란 말이야. 종교시설은 우선적으로 존치가 되도록 검토하라. 종교시설은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자리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 제일 원칙이요. 우리가 실험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울시에 해당 조례안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종교시설 처리 방안이라는 뭐 조례는 아니고 내부 방침이죠. 법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례는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죠. 예. 전광훈 목사가 주장한 조례안의 실체를 확인한 결과 종교시설 처리 방안이라는 서울시 내부 지침과 그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조합과 종교시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한 방안일 뿐 법적 효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에 말씀하신 그 조례안 그렇죠.를 확인해보려고 몇 번을 했더니 그 조례가 없다. 없기는 뭐 없어요.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앉았어요. 지금도 서울시 있는 공무원 중에요 절반은 박원순 사람들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거야. 아니 없는데 이런 조례안을 우리가 어떻게 얻었어요? 조합 측은 협상 초기 감정 평가를 토대로. 보상금 약 84억 원과 교회 부지를 제시했습니다. 56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제시하시고 그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조합에서 그것들을 보고 절충이 안 됐죠. 그럼 거기서 협상을 준비된 거고 2019년 당시 교회 측이 조합에 제출한 손실보상금 산출 내역입니다. 총 보상금 약 563억 원.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한 건 바로 건축비로 잡은 예산 약 400억 원입니다. 보통 보상금은 현재 건물이 기준인데 반해 교회 측은 신축 건물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로 측정한 평당 건축비도 최고가인 1천만 원에 달합니다. 교회라는 거를 또 어떻게 지냈다 다르잖아요. 마감을 어떤 식으로 할지 진짜 우리는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면 뭐 350억이 뭐예요? 뭐 천억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죠. 뭐 제가 뭐 확답하기는 무섭지만 이제 내가 목표 가격을 설정해 놓고 거기 끼워 맞춘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그저께 기쁜 소식이 왔어. 정광훈 목사는 이 보상금 액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단호했습니다. 다시 협상하자고 연락이 와서 협상하자고. 협상해봤자 560억, 절대는 1원도 양보 안 한다는 거예요. 협상보다 저항을 부추긴 결과 교인들 중 일부는 위험천만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교인도 집행 노무자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 살다시피 했다는 제보자 A. 그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정도로 전 목사의 말을 믿고 따랐다고 합니다. 여자들한테 교회에 있는 박카스병 먹던 걸 갖고 와라 하면서 거기에 무슨 이렇게 신나 같은 걸 조금씩 넣어가지고 종이나 천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게 팡 하고 터지면 강제 집행하러 온 사람들하고 서로 이렇게 맞대응을 했어요. 죽을 뻔한 일도 실제로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교회가 더 중요하다고는 했지만 건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죠. 결국 조합은 교회 측이 요구한 보상금은 물론 손해배상 같은 법적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동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합에서 사랑제일교회하고 협상다운 협상을 제대로 한 번도 제대로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사랑제일교회에서 달라고 하는 모든 금액을 그대로 다 줬어요. 이거는 합의서가 아니고요. 굴복서예요. 절대 이걸 누가 합의서라고 하겠습니까? 보상금 500억 원 외에도 감정가 150억 원에 달하는 부지를 무상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우측 얼마 엄청 좋아요. 400억 줘야 돼요, 그런 땅을. 400억을. 400억에다가 플러스 500억은 900억 아니에요. 이 세상 머리로는 이 계산이 안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라는 것을 거기다 붙여요. 하나님 역사. 지금 이 문제는 매우 부당한 이득을 취한 교회, 부당한 이득을 취한 목사의 이야기지, 이것이 신앙과 기도로 또다시 환원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승리와 기도의 승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다. 돈 방석에 앉게 된 교회와 달리 조합원 A씨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집도 없이 식당에서 먹고 생활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내가 이사할 때도 5년만 고생하자 하고 내가 방도 보여주고 싶어. 진짜다. 그지같이 살고 앉아있어.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더 그게 이제 막 울분이 터지니까 막 눈이 다 안 보여. 속이 상해. 울고 싶어. 울고 싶어. 정말 울고 싶어. 60대 시작해서 80이 넘었는데 집은 들어가지도 남의 집으로 전전하는데 눈물 아냐? 통곡하고 싶어. 합의 이후 전 목사는 보상금을 교회 건축이 아닌 애국운동에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확정이 됐고 그런데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우리 천 성도들 건축원금 하려고 그러거든. Out, 아니 500억 남았다는데 목사님 건축원금 왜 필요하냐고. 그거는 그거고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은 자기 손으로 교회를 지어봐야 돼. 우리요 돈 2천억 있어. 2천억. 그러나 이것은 애국운동 한 대 써야 돼. 반드시 우리가 헌금해서 교회 한번 지어보자. 아 그렇게 보상도 500억 받으면 그리고 교회 짓지 왜 건축원금을 성도라는 또 하려고 그러냐. 내가 보상 받은 거 가지고 새우깡을 사 먹든지 뭘 사 먹든지 일개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왜 세상 언론이 그렇게 관심이 많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북한의 지시라니까. 본인들은 몰라. 사랑제일교회를 조지라고 하는 북한의 지시야 지시. 건축음을 하든 말든 내 마음이지. 그동안 우리는 개발 논리에 밀려서 저소득층이나 빈민 그리고 소규모 종교시설들이 보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쫓겨나간 모습을 목격해왔고 또 그 부당함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 측은 오히려 힘과 불법 행위를 무기삼아 부당한 이득을 봤다는 점에서 결코 약자로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일반적인 교회에서 교회 돈은 모든 교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목사 혼자서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재개발 보상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전광훈 목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상금도 내가 받았고 그 돈을 어디에 쓰든 내 맘이다. 사랑제일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전광훈 목사가 이토록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낼 수 있는 것일까요? 예배 시작 시간은 오전 11시. 하지만 이른 새벽부터 교회 주변은 북적입니다. 이미 교회 내부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예배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장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아우 저희 좋은 자리 주세요. 지금 몇 달째 석파 사고 있어요. 아니 몇 시에 오셔야지 이렇게 앞자리 있으시는 거예요? 샀어요. 6시 반. 여기서 주무셨어요? 6시 반. 부산에서 오신 분도 있고 그래요. 얘는 제주도 있어요. 제주도에서도 왔고. 전광훈 목사를 향한 교인들의 믿음은 절대적입니다. 우리 목사님 있잖아요. 3년 목사님 우리 통일 된다. 난 판단 있으면 3년 안에. 목사님이 하신 거는 좀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다 이루어진 거야.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부쩍 늘어난 것은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 시위를 주도하면서부터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문재인은 대통령에서 탄핵한다. 이른바 애국 보수의 시위에 나갔다가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되는 이가 상당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씨 역시 광화문에서 전광훈 목사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는 전 목사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랐다고 합니다. 제가 석달인가 몇 달 정도 같은데 15,000명 정도 받았죠. 대구에서는 한 12,000명 받았고 서울에서 한 3,000명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전 목사가 청와대 앞에서 천막 시위를 할 때 그녀도 약 4개월 동안 함께 노숙했습니다. 그랬던 강 씨가 돌아선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웃기는 게 처음에는 기독청 짓는다고 막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막 날이나 날마다 돈 그리고 해. 그다음에 교민청 짓는데 또 돈 내야 된다고 돈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기독자유통일당 그거 한다고 또 돈 걷었죠. 그다음에 국민혁명당 2020년 또 만들어 돈 걷었죠. 짜내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행사 중에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시간이냐고요?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하는 시간. 내가 어떨 때는 그래요. 아이 주님, 돈을 좀 가져오려면 돈 많은 년들이 좀 가져오게 해봐요. 전광훈 목사가 요구하는 헌금의 명분은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교회 운영을 위한 비용 외에도 전광훈 목사가 추진하던 이른바 애국사업에 필요한 모금이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그쪽에 정광훈 목사 쪽에 가스라이팅 되고 천만 하신 분 있고 예. 1억 하신 분도 있고 예. 저기 머리도 안 갖고 하는데 악기 갖고 냈다더라고요. 계속 사람을 선동하는데 돈 못 대가는 거예요. 애들 때문에 돈 못 대가고 시위에가 돈 못 대가네 싶어가 내가 안 갔지요 그때부터. 특히 정광훈 목사가 강조하는 헌금은 세계 기독청 건축 헌금입니다. 세계 기독교를 대한민국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세계 기독청 설립을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통과했습니다. 자, 세계 기독청이 세워지기만 한다면 그로 인해 전광훈 목사가 꿈꾸는 세계 기독청의 비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국가적으로는 GNP 5만 불을 쉽게 능가할 수 있습니다. 유엔 총회와 같은 영향력을 선사할 것입니다. 기독청에서 외국인들, 성도들 오면 미용실도 필요하고 슈퍼도 필요할 거 아니냐. 권사님은 그거 하세요. 권사님은 앞에서 그거 안내하세요. 평생 먹고 살게끔 그동안 수고한 만큼 희생의 대가를 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전 목사는 기독청 건축 기금은 거의 마련됐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국내에서 모금된 돈이 1,000억이 넘어요. 지금 현재. 기독청 끝났어요. 이미 벌써. 그리고 해외에서 미국에서 모금돼서 온 돈이 2조가 넘어요. 2조. 그러니까 이거는 끝난 겁니다. 끝났는데. 기독청 부지 역시 이미 기증을 약속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인천에 그 유정복 시장이 새로 됐는데 우리 편이 됐는데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 영종도에 땅 100만 평을 줄 테니까. 100만 평 줄 테니까 기독성 지라고. 저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가 또 삐지게 생겼다 이제. 거기도 100만 평 준다 그랬지 또. So 여기 충주는 또 충주댐 옆에 말이야 35만 평 또 준다 그랬지. Offering... 전 목사가 실명까지 밝힌 이들은 다름 아닌 현직 지방자치단체 장들입니다. 우리는 당사자들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도지사께서 그런 약속을 하신 바도 없고 제가 그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신 거는 저희 도에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 민간인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충주시에서는 그런 얘기도 없고 땅도 없고 말씀드렸더니 확인해 보시더니 포착 드시는데 말도 안 되는 무슨 소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그렇죠. 전 목사는 우리와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도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방자치도 지금 인천의 유정복, 그다음에 또 경상북도 이철우, 그다음에 충주시장이 경쟁 붙었어요. 다른 지역도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충주시장 같은 경우는 그 땅도 없다. 아, 그거는 불가능하다. 아,
아니 불가능하지. 그럼 지금 서로요, 네. 서로 그 사람들이 언론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내막적으로는요 서로 스카우 달라고 난리요. 서울시는 저기 저 어디야? 상암동 그 저 쓰레기 산 있죠. 난지도. 그걸 공짜로 줄 테니까 그거 다 쳐내고 거기다 치워라. 전 목사는 앞서 세계 기독청 건축을 위한 재정은 이미 준비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기독청 사업은 상당히 많은 헌금이 모였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2천억 정도? 아니, 약 한 400억 현재 모금된 게. 좀 저희한테 그 돈이 따로 관리되는 거를 증빙 자료 같은 걸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내가 사진 찍어줄게, 사진 찍어. 내일 내가 사진 찍어줄게, 사진 찍어줄게. 아니, 왜, 그리고 보세요. 가장 회계가 투명한 집단이 어디냐, 교회야. 전 목사 측은 약속한 통장 사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앞으로 들어오는 헌금은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 헌금요? 네. 우리 전 한국에서 1등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이 1등이었었는데 전부 뒤로 다 밀려났어요. 우리 교회가 1위야. 우리 교회는 한 주에 12억에서 14억이 나와요. 헌금이 시장 나오는데. 전 목사는 물론 사랑제일교회 측은 매달 50억 원가량의 헌금이 모인다고 밝혔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취재 도중 우리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때 전광훈 목사와 가까웠던 그는 경기도 의사회 이동욱 회장입니다. 그 당시에는 또 순수한 줄 알고 잘못된 판단으로 전광훈 목사를 두둔했던 부분은 국민들에게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는 2020년 8월 광화문 시위 현장에 전광훈 목사와 함께 섰습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를 격리 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놈들이. But they've announced me to self-quarantine myself right before this event. 야외 집회에서는 확진자가 전파된 사례가 한 명도 없습니다. 서울시청이 네 거냐? 이동욱 회장은 전 목사 가까이 있었던 시간 동안 그의 씀씀이를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광호는 대부분의 돈을 현금 거래를 합니다. 현금을 줘요. 주변의 사람들한테. 천만 원, 오천만 원, 1억 다 캐시로 줘요.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몇 번 받은 사람은 약점이 잡힌 거예요. 심지어는 저한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당신 돈 줬지 않느냐. 그 기금을 어디다가 어떻게 썼는지 오직 정광훈만 알죠. 한 번도 회계 보고가 없잖아요. 어떻게 썼느냐고 질문하면 반동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집단 안에서는. 전 교인이었던 A씨는 자신이 낸 헌금이 정작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전 그렇게 형편이 부유한 집은 못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마다 냈는데 입건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내 이름으로 들어온 게 4만 원이래요. 3년 동안 헌금 4만 원 냈다고 해서 내가 이거 뭐 장난이야? 헌금을 어떻게 관리하길래? 회계, 보고 이런 시스템은 거의 없어요? 본인이 다 하게 돼 있어요. 본인이 해도 아무 문제 없게끔. 사랑제일교회에서는 헌금 사용에 대해 감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정광훈 목사 측이 만든 정관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개인적으로 나한테 성교비를 주고 기도받은 것도 아무 법적인 하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일이 올 줄 알고 우리 교회 정관을 내가 내는 헌금은 정광훈 목사님에게 위임하고 어떤 용도로 쓰든지 우리는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사후 보고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정관을 딱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사랑제일교회의 정관을 어렵게 입수했습니다. 정관에는 정광훈 목사의 애국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의 인사와 재정에 관한 문구였습니다.
교회 재정과 비영리법인 등 관련 회계 업무를 30년 넘게 해온 최오윤 회계사. 그는 사랑제일교회 정관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당회 결정 따라 당회장이 위임했다는 얘기는 재정의 집행에 대해서 당회장이 하나하나 다 한다는 얘기가 돼요. 두 번째는 그 집행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 자, 이 얘기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문구입니다. 교회 구성원이라면 그 교회 재정이 바르게 사용되도록 같이 생각하고 같이 참여하고 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 구성원입니다.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교회는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며 재정 역시 공개하라고 정관에 명시합니다. 우리는 사랑제일교회 재정 담당 장로에게 회계 내역을 공개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재정을 왜 교회에서 방송국에 대결을 스포츠에 드냐고 이게 통일가 없잖아요. 재정에 대해서는 원래가 우리가 알아서 하고 외부한테 외부 얘기도 안 받아요. 교회 재정은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 재정은 교인 모두의 것이거든요. 매년 연말이 되면 재정 결산을 하고 또 감사를 하고 이를 공시하는 일들을 각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특정인이 재정을 함부로 사용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결국 지금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500억도 그런 방식으로 정광훈 씨의 어떤 많은 그 영향력 안에서 사용되어지겠죠. 교회 내부 사정을 잘 안다는 교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조건으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거기에 오래 있는 전도사들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 거기 있으면서 맹종하는 자들이에요. 사람들 이름으로 해서 그 10대 넘게 거기 면목동에 있는 다 낡은 빌라들 다 샀어요. 그게 그 사람들 수법이에요. 사단이 있어요. 부동산 투기 사단.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노후된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이른바 모아주택 시범지역입니다. 시범지역이 확정되기 전인 2021년,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세력들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였습니다. 한 2억 했던 거는 지금 한 3억씩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계부로 보고 들어가시거나 하실 거예요. 짧은 기간에 한 1억, 2억 벌기는 이런 데가 쉽거든요. 초장에 한 사람들은 1억, 2억 벌이가 됐으니까 그런 원만한 가격에 털고 나가면 되거든요. 사랑제일교회 장로와 교역자들이 이 지역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교회 재정이 일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면목동 재개발 예정 지역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면목동 주택을 사들인 사람들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일치하는 이름을 여럿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장로와 전도사 등 교역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면목동 주택을 구입할 당시 교회 돈을 사용한 사실은 전광훈 목사도 인정했습니다. 면목동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면목동이요? 네. 면목동은 다 우리 교역자들을 집 사준 거야. 면목동 얘기는. 또 거기가 저 또 그 재산적 가치가 오른다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 우리 교회 여기 부목사들 있죠. 여전사들 있죠. 집 50채 사줬어. 50채. 집 없는 교인을 도왔을 뿐이라는 전 목사. 이때 들어간 교회 재정 규모는 얼마나 될까? 2억이다. 전세가 1억 5천 원. 얼마만 줘요? 4천만 원이요? 그러니까 보라지식으로 해가지고 완전 50채 개발 5천만 원씩 드는 거예요. 25. 그럼 그 개인 이름으로 사주신 거네. 그렇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그 돈들이 결국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직원이기 때문에 내부 사람이기 때문에 나온 사례비였다면 소득세가 정상적으로 다 원천징수가 되었느냐, 또 본인은 종합소득세로 이 부분들이 신고가 됐느냐 하는 부분이 하나 짚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이 교회가 이렇게 간 것이 교회의 목적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또한 증여세 과세 문제가 또 나오게 되죠.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정 장로에게 연락했습니다. 목사님들 뭐 이렇게 저 장로님들 앞으로도 직접 가는 명의를 다 사줬다고. 아 근데 그래도 뭐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1억이면 1억, 어쨌든 교회 돈이 들어와서 그분이 사신 거니까. 그거 증여세를 왜 내? 그 증여세를 누가 왜 내냐? 전 목사는 한 부흥회에서 PD수첩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PD수첩! 그러면 PD수첩에서 또 나를 30분을 조질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래? PD수첩, 야 이 개새들아. 니들은 한국 언론 아니여. 니들은 평양 방송이야 이 개자식들아. 아직도 국민들이 모르는 줄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그는 우리와 정식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도 경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장의 길을 간다고 말해도 안 믿고 난리예요. 정말 참나. MBC가 다시 한 번만 날 조지면 내가 가만 안 놔둬. MBC 가서 내 불을 다 질러버리자. 지금 신들랑 가는 말이야.